오늘 방송은 조금은 불편하지만 요즘 상황에 우리가 꼭 알고는 있어야 할 그런 팩트에 관한 방송인데요. 정치적인 편향 없이 그리고 음모론에 지나지 않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객관적인 수치를 많이 사용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이제 두 달 반이나 지나고 있는데요. 이 전쟁 때문에 이 두 나라에서는 정말 많은 희생자들과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에서는 일반 시민들은 1만 3천여 명이 사망을 했고 군인의 사망자 수는 지금까지 약 3,500여 명 정도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군의 사망자 수는 1만 5천여 명 정도가 될 거라고 나토에서 추정을 하고요. 부상자 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고 합니다. 이번 전쟁으로 인한 우크라이나의 복구 비용은 약 6천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770조 4천억 원이 들어갈 거라고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 위에서 말씀드린 것은 두 나라 사이의 피해 정도라고 한다면 자 이번에는 이 전쟁이 세계에 미칠 영향, 그러니까 우리한테 미칠 영향을 한번 볼까요? 상당히 심각합니다. 얼마 전 뉴스에 코스코에서 식용유 기름을 개인 한 사람당 한 통만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규정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마 벌써 체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곡물과 비료의 세계 최대 생산지라고 합니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EU 곡물 수입의 14%를 차지하는 유럽연합의 두 번째로 큰 곡물 생산지고요. 세계 최대 해바라기 유수출국으로 전 세계 공급량의 약 47%를 점유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두 나라는 세계 30% 밀을 수출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전쟁으로 인해서 그리고 각국의 러시아 수출과 수입 제재로 인해서 끊겼습니다. 밀을 주식으로 삼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근처의 나라들은 벌써 식량 위기가 시작됐죠. 지난해는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배송 차질과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홍수 때문에 밀의 가격이 61%가 이미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번 러시아 침공 이후에 12%가 더 올랐죠. 세계 식량 계획은 올 한 해 동안 식량 위기에 처할 인구가 1억 3,7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45.8%, 곡물 자급률은 21%까지 하락했고요. 국가별 식량 안보 수준을 비교 평가하는 세계 식량 안보 지수도 32위로 떨어져서요.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은요. 식량위기가 곧 자급자족도 못하는 우리의 이야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난 2개월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에서 가장 암울하고 불안한 시간으로 여겨지고 있고요. 제 방송에서도 핵폭발 대비 방송을 할 정도까지 그 불안 수위가 올라갔는데요. 그런데요, 계속되는 장기전 그리고 협상의 지체들을 보면서 많은 희생과 앞으로 다가올 시련들을 예측을 하면서 이 전쟁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과연 이익을 내는 곳이 있을까요? 러시아도 아니고 우크라이나는 더더욱 아니죠. 바로 군수산업체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34대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기억하시나요?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연합군의 가장 중요한 사령관 중에 한 명이었고요. 이후에 대통령에 올라서 한국전쟁을 마무리하고 냉전체제를 굳혔죠. 초대 나토군 최고사령관과 콜롬비아 대학교 총장도 역임한 대통령이었는데요. 미국의 과대한 군사 팽창을 막은 아이젠하워는 퇴임사에서 미국의 민주주의는 새로운 거대하고 음험한 세력의 위협을 받고 있다. 그것은 군산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위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군대와 산업이 결합된 이른바 군산 복합체의 위험성을 경고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분쟁의 이면에는 군산복합체의 전쟁 음모가 숨어있다는 그런 것인데요. 여러분들 오늘 저는 전쟁 음모론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이 아이젠하워의 경고가 61년이 지난 지금 블라디미르 푸틴으로 인해서 현실화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제무기시장은 미국, 러시아, 독일, 프랑스, 영국, 중국이 8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번 전쟁은 러시아가 일으켰고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입니다. 이 나라들 중에서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중국은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약속을 한 그런 국가들입니다. 특히 미국은 세계의 무기시장에서 아주 독보적인 존재죠. 세계 무기 수출의 37%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 5대 무기 회사는 럭히드 마틴, 보잉, 노스트롭 그루먼, 레이티온, 제너럴 다이나믹스로 모두가 미국 회사입니다.
2019년에만 1600억 달러, 그러니까 205조 4400억 원 이상의 무기를 판매했죠. 그리고 러시아 침략이 시작된 이후에 이들의 주가는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레이시온의 주식은 8%, 제너럴 다이나믹스는 12%, 록히드 마틴은 18%, 노스롭 그루머는 22%나 올랐죠.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300만 달러 이상의 무기를 투입을 했는데요. 그 대부분이 기존 미국 정부의 비축량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지난 4월 펜타곤에서 기밀회의가 있었는데요. 미국 국방부는 가장 큰 방산업체 CEO들을 불러서 회의를 개최를 하는데 미국 국방부 차관보도 참석하죠. 다뤘던 의제는 바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더 지원하고 미국의 국방력을 강화하며 동맹국과 파트너를 지원하는데 중요한 물품을 개선한다. 이 세 가지 목표가 나열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미국 정부가 무기 회사들한테 더 많은 무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나는 국방부의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구상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미 국무부의 해외 군사 자금 조달 프로그램인데요. 자, 펜타곤은 재고를 보충하기 위해서 35억 달러, 그러니까 4조 4,940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미국 대통령이 요구한 것보다 17억 5천만 달러가 더 많은 것이었죠. 그리고 미국 국무부 프로그램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 1억 5천만 달러, 그러니까 1,926억 원이 추가로 제공됐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 의회에 330억 달러를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이 돈 중에서 200억 달러는요, 무기 구매용으로만 배정됐다고 합니다. 이 25조 6,800억 원, 이 많은 돈이 다 어디로 갈까요? 바로 군산 방위업체로 가는 것이죠. 자, 최근 레이티온의 CEO 그레고리 헤이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기 전인 올해 1월 이런 발언을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 판매 기회가 올 거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동유럽과 남중국해의 긴장과 마찰들이 국방 지출에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충분히 이익을 낼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대체 무엇을 근거로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이 발언 이후에 3월 전쟁이 나고 주가가 오르고 그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이렇게 밝혔죠. 나는 내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정말 이 미국 회사들이 민주주의의 수호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걸까요? 누가 그들의 주 고객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대부분의 전쟁과 테러 사건 등은 모두 이 무기 회사에서 만들어진 미사일과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 미군이 남기고 온 모든 무기는 다 이 미국 회사들이 만든 무기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최악의 공포가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군가는 무기를 만들어서 부자가 되고 누군가는 그 만든 무기 때문에 죽고 누군가는 이 무기로 벌어진 전쟁으로 인해서 굶어야 하는 그런 순간이 된 겁니다. 물론 우크라이나는 자유의 수호를 위해서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도움과 원조가 절실히 필요한 것은 절대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무기가 필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순간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